제가 어제 게시판에 글을 한개 읽었죠. 연말 컨텐츠. 저 12월 31일에 2016년 마지막 해한테 인사를 하고 바로 차를 타고 해가 떠오르는 해돋이를 보기로 했습니다. 이거 진짜 획기적인 아이디어 아닙니까? 여러분들 맞죠? 정말 너는 미친 아이가 맞는 것 같아. 아니. 획기적으로 맞고 싶냐고? 아니야. 빠진 살만큼 더 붙었으면 좋겠어요. 우리 모두 건강하고 다시 모두가 잘 사는 경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 2016년 마지막 해가 지고 있습니다. 병신년의 해가 지네요. 나의 해가 진다. 2016년 마지막 해가 갔으니까 이제는 다시 새로운 해를 보러 2017년 새해를 보러 동해까지 가겠습니다. 젊은 게 패기, 네? 젊을 때 이런 거 해봐야지 언제 해보겠습니까? 패기 하나만을 가지고 저는 지금 이제 포항으로 넘어갑니다. 나중에 봐요. 난가 봐. 나한테 하는 소린가 봐. 나를 피하는 눈빛이 야윈 너의 얼굴이 그런 네가 미워서 나는 또 기다리고 기다리던 2017년 새해가 점점 밝아오고 있습니다. 아직 정확하게는 화면이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해는 7시 32분에 뜨거든요. 6시 43분인데 벌써 이렇게 하늘이 점점 밝아져 오네요. 드디어 왔네.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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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와, 온다 온다 온다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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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와, 진짜 밝았다. 2017년에는 더 좋은 일들만, 모두에게 좋은 일들만 생겼으면 좋겠네요.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가고 드디어 새로운 해가 밝아옵니다. 2017년 정유년에는 우리 모두 건강하고 좋은 일들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예! Yeah!